이게 제가 그때 몸무게 78kg 때 입었던 옷이거든요. 이게 사이즈 거의 한34 정도 될 겁니다. 아마 사이즈가. 34인치에 달했던 허리 사이즈는 현재 약 27인치로 감소. 그 결과 잃었던 자신감까지 되찾았다. 저희가 큰딸이 중학생인데 우리 딸 입는 옷을 제가 입고 있거든요. 10대 딸과 옷을 함께 입을 정도로 날씬한 몸매를 유지 중인 박서영 씨. 이거 교복 아니에요? 맞아요. 저희 큰딸 교복이에요. 저한테도 이제 맞죠? 지금은 딸 아이의 교복마저도 헐렁해진 소영 씨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지금의 모습은 상상할 수 없었다는데. 대부분 이제 주부들이 뻔하잖아요. 뭐 아기 키우다가 뭐 남편 출근시키고 애들 학교 보내면 끼니 거르고 아침 안 먹고 점심 많이 먹고 뭐 점심 많이 먹고 저녁 안 먹다가 저녁에 배고프니까 야식 시켜 먹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살이 많이 찌더라고요. 야식과 폭식으로 늘어나는 허리 둘레와 함께 찾아온 것은 급격히 저하된 체력과 대사 증후군. 콜레스테롤 수치도 있었고요. 당뇨에서 동반되는 이제 당하혈색소라고 있어요. 그게 좀 많이 높게 나왔었어요. 당뇨약까지 복용했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던 박소영 씨. 그녀가 굳은 결심을 하게 된 데는 아이들의 영향이 컸다는데. 제가 한 40회 얘기를 낳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큰애랑 터울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아기가 예를 들어서 학교를 가도 할머니라는 소리는 안 들어야죠, 그죠? 그래서 네, 좀 이왕이면 좀 날씬하게 엄마들도 요즘 예쁘게 많이 다니니까 그래서 이제 건강을 챙기기 시작했죠. 그렇게 새싹보리를 섭취하며 꾸준히 운동한 결과 대사증후군에 해당됐던 세 가지 항목 중 허리둘레는 현재 71cm로 정상. 혈당 수치도 정상 범위 유지. 콜레스테롤 수치 역시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상승. 지난해 5월부터 8개월 동안 꾸준히 새싹보리를 섭취하고 있는 박소영 씨. 이게 2주면은 이렇게 쉽게 자라요. 그래서 복잡한 거 없이 물만 뿌려주시면 2주 후면 바로 그냥 샐러드에도 먹을 수 있고요. 다른 요리에 활용해서 먹기 쉬워요. 4개월 만에 25kg 감량, 대사증후군 탈출에 도움을 준 새싹보리 활용법. 새싹보리 샐러드.